뮤코인 캐디너덕스 월드 말씀 좀 드릴게요.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24년 솔라나 주목하셔라, 밈코인 주목하셔라, 그리고 캣 관련, 고양이 관련 코인 주목하셔라. 물론 여러분 이 밈 관련 섹터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요. 뭐 개구리도 있을 거고, 페페로 대표되죠. 뭐 강아지, 뭐 도지, 시바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코인들. 그리고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캣 관련 코인이 주목을 좀 받고 있지 않나. 물론 여러분 이 솔라나와 밈 요 두 키워드만 합쳐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이 뮤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업비트에서 좀 밀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죠. 뮤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시바이누 이후에 워너마켓 첫 번째 상장이 바로 뮤코인이었거든요. 뒤에 뭔가 붙어있다라는 솔직히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. 뭔가는 붙어있다. 이게 뭐 중국 쪽 자본이건 아니면 정말 뭐 이런 거대 뭐 마켓메이킹 업체건 붙어있기 때문에 국내 업비트에 상장을 시키고 아마 강한 펌핑 상승을 한번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국내 5대 거래소 점유율이 지금 56% 거의 60%에 육박을 하죠. 육박을 하고 실제로 시가총액 업비트에 상장할 때 1조대 지금 벌써 거의 1.5배가량 몸집을 불린 모습이에요.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여러분 상승하고 있거든요. 또 이 미 대선과 사실 트럼프 효과 이 불장이라는 점에서 지금 거래량까지 계속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시너지가 지금 날지 뭐 알 수가 없다.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. 현재 이제 김프까지 플러스 역프가 아니라 한국 투자자의 투심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캐디너덕스 월드 집중을 좀 하셔라, 집중을 좀 하셔서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, 자 이 업비트의 상장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. 자 여러분 업비트의 대표적인 밈코인들 뭐 도지, 시바, 페페, 브렛. 자 근데 여러분 페페와 브렛코인 같은 경우는 워너마켓에 상장이 안 됐어요. 테더마켓에만 되어 있습니다. 테더. 자 USDT.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볼 때 자 테더마켓의 유동성이 더 활발할 것이냐, 워너마켓이 더 활발할 것이냐. 적어도 국내 시장, 국내 이 3대 거래소에서는 워너마켓 시장이 활발하다. 유동성풀이 안전하게 공급이 된다 라는 건 당연한 거죠. 거기다가 국내 1위 거래소는 업비트죠. 사실 빗썸하고도 거래량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납니다. 압도적인 1위란 말이야. 압도적인. 자 근데 이런 업비트가 현재 뮤코인을 자 페페도 아니고 브렛도 아니었는데 뮤코인을 뜬금없이 워너마켓에 상장을 시킵니다.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. 자 여러분 이 시바이누 이후에 1년 8개월이 걸렸어요. 1년 8개월.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아 1년 8개월 만에 워너마켓 결론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텐데 뭔가를 예상을 하고 뭔가를 계획을 하고 이 뮤코인을 워너마켓에 상장을 시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거래 대금 자체도 업비트 빗썸에서 거의 독식을 좀 하고 있죠. 거의 전체 물량이 지금 이제 50%를 국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뮤코인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뮤코인 이 뮤코인 공식 트위터입니다. 솔라나에서 라고 쓰여 있고 자 뮤코인 이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. 여러분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. 일전에 이 뮤코인 같은 경우가 이 트위터를 이 고양이의 눈에 바이낸스 누나를 이렇게 달아서 올린 적이 있는데 현재 그 트윗은 삭제가 됐어요.
사실 이것 때문에 바이낸스의 상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. 그리고 뜬금없이 업비트의 상장이 됩니다. 그 트윗이 삭제가 되고, 트윗이 삭제가 되면서 트위터가 막힌 후에 다시 풀리면서 아 아니야 우리 뭐 계속 하고 있어 라는 트윗이 올라오면서 업비트의 상장이 됩니다. 결론적으로 뮤가 이제 기획하고 있던 이 뮤코인이 기획하고 있던 걸 업비트에서 뭔가 이행을 할 거다 라는 느낌이죠. 자, 그래서 올해 이번 반감기 때 분명히 유동성이 좀 들어올 때 이 비트코인에 대한 낙수 효과로 밈코인들이 수혜를 받는 이런 장이 한번 열릴 거거든요. 자, 그때 뮤코인이 어떤 얼마만큼의 펌핑을 좀 할 것인지, 그리고 우리가 이 4분기 때 이 밈코인 대응을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좀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요 캐디노독스 월드 관련 궁금하신 분들, 또는 11월, 12월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, 상단의 전화번호로 캐시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